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주요지수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한 뒤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했고 또 서비스업 PMI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2분기 경기 피크아웃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35%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기술주들의 강세로 이어졌고 나스닥 지수만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최고가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0.6%대 낙폭으로 3,284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장중에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0.46% 강세로 1049선에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으로 앞서 나왔던 시장 전망치들보다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0.8% 정도 하락세 보이면서 8만 5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반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 수준까지 육박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나 백신, 치료제 관련 주부터 재택근무 관련 주, 온라인 교육 주, 그리고 제지주들도 함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와 반대로 오늘은 코스피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흐름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 분석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은 어떨지, 매수가는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 상담 신청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고 코스피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참 어렵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어제는 또 바이오가 또 안 좋았다가 오늘 또 회복이 좀 되고 있고 뭐 게임주나 이제 IT주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제 이쪽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제 뭐 워낙 안 좋았던 제약주들이 좀 오늘은 좀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좀 코스닥 지수가 좀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뭐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좀 들어오고 코스닥 쪽에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좀 되는데 일단은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사실은 시장이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어렵게 됐냐면은 어제 미국에서 뭐 ISM 서비스업 PMI 지수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냥 딱 어떤 지표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업 종사하는 그 여러 업종들에다가 또 그 중간 책임자급 좀 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좋아지겠냐, 안 좋아지겠냐,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50점 이상이면 좋다, 50점 이하면 앞으로 안 좋아진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건데
뭐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안 좋고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은 정도. 근데 수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수치는 뭐 60으로는 뭐 되게 좋은 편이 나왔지만은 지난달보다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예상치보다도 안 좋고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좀 모자라게 나왔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건데요. 그 우리가 증시가 사실 이렇게 좀 오기 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증시가 막 좋았다가도 안 좋았다가도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가지만은 증시 자체적으로는 좀 못 가고 이제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나온 것으로 서비스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걸로 됐어요.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는 증시가 좀 무뎌져서 뭐 그냥 무시하고 좀 증시가 올라왔지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비용 증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물건 또 채워두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서비스 PMI 지수가 안 좋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이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들 때문에 뭔가 달러 어제 보시면 달러 한 7원 정도 올랐거든요. 어제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 이슈가 되면은 뭐 금리도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이제 달러도 이제 강해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는 내려간 이유가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간 이유는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안전 자산을 좀 선호한다. 이러면은 이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좀 심리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좀 다시 조금 점점 들이우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증시 전체적인 방향성이 좀 정체될 때는 뭐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철강주도 예전에 좀 많이 올랐었었고요. 그 이외에 뭐 히토리오 관련 종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목재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특히 뭐 에너지 업종들도 포함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좀 다시 한번 넣어둘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 증시 조금 더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안 좋습니다. 오늘 지금 사실 코스피 현물 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2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5천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 선물 시장을 보면요. 선물에서 뭐 1조 2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네.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 매도세가 되게 강하니까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현물에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일단 이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삼성전자의 이 호실적 뭐 영업이 컨센서스가 11조였는데 오늘 12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나온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딱 어닝 서프라이즈 딱 나올 만큼 좀 됐었기 때문에 당분간 뭐 반도체 업종에 좋은 뉴스가 좀 될 수 있겠으나 오늘 당장 약한 게 사실 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외국인 수급, 두 번째는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FOMC 회의록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주 자체가 지금 방향성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회의록도 나오고 옵션 만기일도 지나고 외국인 수급도 조금 나아지고 해서 다음 주에 시세가 진짜 삼성전자 좀 시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관망세를 지켜보시고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증시 대형에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 다음에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수단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뭐 원자재나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오늘 좀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좀 신경 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옵션 만기일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록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좀 약한 흐름인데요. 다음 주가 되어야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좀 관망세로 대응해 보자 하는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SM인데요. SM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최근에 엔터주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전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은 이 공연을 열리거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을 주식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 활발하게 열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간 게 아닙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나와 있던 측면들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가 확산됐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어떤 콘텐츠들을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고 거기서 실적으로 저한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타점이 우리 소위 말해서 수급이 들어온 타점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일단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릴 때 항상 슈팅이 나온 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횡보 끝자리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보한 구간도 거의 한 7개월, 8개월 동안 횡보를 했다가 힘을 모은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5월 7일에 그 자리가 횡보한 이후에 거래량이 처음으로 조금 발생해서 양봉이 나온 구간입니다. 횡보 이후에 어느 정도 고점을 높여가는 그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지 첫 양봉이나 뚫는 자리 혹은 지지하는 눌림목 자리 정도에서 들어가는 거지 이미 슈팅이 나와가지고 지금 지수를 타워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살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던 5월 7일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 이후에 100%가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살까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되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을 주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한번 눌림목 줬다가 21선도 안 건드리고 올라갔던 자리가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깨면 위골에서 물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선이 깨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 하지만 신규 접근을 현재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21선 잘 확인해 보시고요.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고수의 픽 종목 점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뉴스들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온라인 세미나, 이번 주에도 또 있죠?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와 계실 때 혹은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대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 주식으로 사실은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운영하시는데 뭐 한 달에 평균 예를 들어서 한 5%만 수익이 나도 사실 250만 원이고 3%만 수익이 나도 150만 원이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땡볕에 소위 말해서 이제 몸 쓰는 일하고 이제 조금 이제 건설업 쪽이나 이런 계시는 분들 계시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땡볕에 하루 종일 일해도 한 10만 원 벌기 쉽지 않은 게 요즘 같은 때고 또 일이 없으면은 돈을 못 버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정말 주식을 많이 투자해서 돈을 막 억대로 운영하시는데 지금 이게 이동평균선이 뭔지도 모르시고 양봉이라고 말씀하셔도 양봉이 뭔지도 모르시고 음봉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는 너무 안 돼 있는 경우들 보면서 조금 결국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 움직이는 대로 딸려가다가 그냥 그분들한테 돈을 그냥 갖다 줘버리는 거랑 사실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갔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이제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다 읽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 선물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갖고 있으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지 수익 볼 수 있고 주식은 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 있지만은 우리가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반 올라갈 거 내려갈 거 반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80% 90% 이상의 확률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드리고 타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방법 길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길을 보여드리는 시간 가지니까 이번 주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네, 알아야 또 수익을 잘 내실 수 있겠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온라인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이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또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은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7월 7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입니다. 3번 종목이고 4가지 글자로 구성된 종목이고요. L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회사 이름 되게 평범합니다. 회사 이름 되게 평범하고요. 되게 일반적인 이름을 가진 회사이고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3만 원 초반대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1% 내외 정도 하락한 3만 원 초반대에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작년에 많이 올라왔다가 올해는 조금 쉬고 있는 이 정도 흐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는 일은 또 되게 다양합니다. 하는 일은 되게 다양한데 화학 제품을 이제 수출하거나 이제 수입하는 이제 이런 물류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헬스케어 제품들도 유통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국외 뭐 여러 센터 허브들을 가지고 좀 물류를 또 하네. 대부분 이제 물류 유통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어떤 제품을 유통을 시키느냐 이제 이런 데인데 사실 거의 모든 물건에 만물을 취급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되게 많은 물건들을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름 자체도 모던하고 해서 되게 사실 이름을 듣고 알고 나면 되게 쉽지만은 알기 전까지는 되게 아리송한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종목은 3만 원 초반대에서 되게 올해는 좀 쉬고 있지만은 뭔가 그래도 좀 이슈가 좀 있을 만한 것들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L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거의 모든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는 설명처럼 이름도 굉장히 좀 평범하고 특색이 네. 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일까? 다음 힌트 들어볼게요. 특색이 없어서 이제 평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놓치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안 볼 때 우리는 그 주식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뭐 저 SM 보여드렸잖아요. 100% 수익 나니까 지금 아까 유튜브 창 보니까 부럽다.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저희가 좋은 종목 말씀드려도 관심 없다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지나와서 한두 달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은 미리 선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도 사실은 되게 이제 이름이 밋밋하지만, 지금 정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주로 이제 수출이 관련된 업들을 하고 있지만, 네. 코로나 관련돼서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코로나 진단 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진단 랩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 검진 랩까지 이제 신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업 없죠. 중에서 네. 중국 그 관광객들을 의료 투어하는 업을 좀 이제 그 기획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신규 그런 사업으로 일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만 떼오신 게 아니었네요. 아 그럼요. 네. 왜냐면 화장품 갖고 오고 가면은 네. 들어오는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이제 외국인 이제 중국인을 대상으로 네.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인천공항에서 근처에 이제 그 의료 연구소에서 바로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안 검진을 하거나 이제 그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혈액 검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피 뽑고 한 일주일 놀다가 갈 때 이제 건강 이제 결과서 받아가고 이런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런처럼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업들 여러분들 좀 이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분들 건강 관심 많잖아요. 이런
이 업도 하고 있는 회사고 이런 업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미래 성장 모멘텀이고 네. 현재에도 충분히 물류 관련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 주가도 충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고 L로 시작하는 네 글자. 앞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L입니다. 네네. 뒤에 있는 두 글자가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직급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계급 중에 하나고 하사 중사 다음에 계급이고 노래도 있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땡땡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맞아. 아시는 분들은 알만한 그런 이제 노래도 있고 직급을 나타내는 계급을 나타내는 그런 두 단어를 써주시면 오늘의 네 글자의 종목이 나오니까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종목들 아침에 저희 장전에 보내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방송에서 안 다드려서 리뷰를 못 드리지만 정말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많이들 종목 보내주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장전에 그런 좋은 종목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라도 하사 다음에 중사 다음에 이거라고 하니까 살짝의 유추 능력만 있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답 중에 LOV 사랑이 담긴 오답이랑 LA갈비가 올랐는데 어떠세요? LA갈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LA갈비 제가 정말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LA갈비가 그 네. 간장 양념 옛날에는 간장 양념 베이스로 양념을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소금으로만 해서 간을 해가지고 재워놓는 방식으로 한 2박 3일 정도 재워놓으면은 네. 간장 못지않은 풍미를 이제 가져오면서 간장의 짠맛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요리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이제 LA갈비 같은 경우 얘기 들어서 오늘 저녁 때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오답으로 LA 가비가 나온 걸 미리 안 듯이 이렇게 설명이 잘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먹는 건 삶입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니까 그쵸. 알겠습니다. 자 오늘 L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일단 1차 힌트 여기까지 간단하게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답 어렵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일단 1차 힌트를 들어봤고 잠시 후 2차 힌트에서는 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도 함께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정답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60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G 모빌리언스 매수가 1,750원에 비중 5% 정도인데요. 갈 듯 말 듯 자꾸 머물기만 하네요. 목표가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까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전자결제 쪽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을까요? 가격을 잡지 마시고 가격을 잡는 방법이 있고 추세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 종목은 추세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1선뿐만 아니라 61선 깨지기 전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 시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언택트 이제 코로나 기반으로 한 언택트 시대를 미래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지나고 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음식도 배달시켜 먹고 계속 이제 요식업 산업과 이제 배달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류주들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 살살 어떻게 보면은 옛날 우리 제 어릴 때만 해도 배달되는 음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대표적인 음식이 중국집이랑 보쌈 족발 딱 이거만 있고 거의 중국집에서만 이제 배달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 자체가 크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제 배달원들 그 회사에 쓰고 그 중국집에 쓰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새로운 이제 플랫폼화된 이제 배달 형식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제 관련주들, 전자결제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보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50% 증가한 모습이고 올해만 해도 계속 영업이익 올라오고 있고 올해 1분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할 수 있죠. 작년 이제 말부터 움직이지 않지만 계속 저점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거의 그 횡보의 끝에 머리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61선 깨질 때까지 좀 길게 롱텀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제가 보면 충분히 보답을 해줄 거다. 오히려 비중 5%가 작다. 비중을 늘리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길게 가져가도 되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8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셀 매수가 6,120원에 비중 20%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단과 대응법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6월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고 어제도 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때쯤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게요. 뭐 다행히 막 되게 많이 밀려 있는 구간은 아니라서 일단 아직까지 대응할 여지가 좀 남아있는데요. 이 베셀이라는 종목은 사실 뭐 어제 제가 이 종목 보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6월 달에 올라왔을 때 봤었거든요. 상한가를 또 갔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움직였던 이슈가 드론이었어요. 현대에서 이제 무인 항공 뭐 개인 항공 이런 이슈 나오면서 예전에 베셀이랑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테마로 이제 드론 테마로 좀 올라왔었는데요. 이제 그때 들어온 수급 그때 들어온 이제 이런 매물들이 이제 어제까지에서 6천 원 초반대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잖아요. 한 그 정도까지 이제 소화가 되고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제의 그 수급을 이기고 다시 올라가려면요. 오늘은 이 정도 하락에서 멈춰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내일 당장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 당장 못 올라주면은 시세가 많이 꺾일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전량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라도 내일 손절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는 좀 집중해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베셀 하는 지금 중요한 테마가 드론이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뭐 전기차 사업도 다시 한번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요. 전기차 관련주들, 그 다음에 5G 관련주들,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뭐 먹거리다, 새로운 이제 뭐 사업이다 해가지고 되게 많은 기업들이 관련된 테마에 엮이고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보는 결과가 어떠냐면요. 몇몇 회사들은 되게 잘 돼서 잘 가고 있지만 몇몇 회사들은 그때 연구개발을 쏟았던 투자금들을 회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유증 물량 때문에 회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되게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베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좌 비율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있어가지고 주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또 다시 뭐 시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유증을 한다든지 이런 또 악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져갈 지금 종목은 아니에요. 테마성으로만 수급적으로만 좀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을 하시고요. 올라오면 한 6,500원 정도 떨어지면은 뭐 내일 반등 안 나오면은 일단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만 보시고요. 6,500원 가격대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금융 매수가 57,300원에 비중 30%입니다. 매수에 계속 하락하네요. 매도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은행주들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지난달 말부터는 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57,300원에 매수하셔서 좀 매수가 자체는 또 높은 것 같은데 이분은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매매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갔는데 나만 안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자꾸 방송에서 얘기하는 뉴스에서 얘기하는 지금 브리핑하는 좋은 종목들이라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그런 뉴스가 한참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올라가고 나만 소외된 것 같다고 심리가 밀리면 절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어쨌든 간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증권업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증권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수수료 수익률도 좋아지고 있고 또 나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자 수익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제 그 이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가 재무표를 좀 보면은 올해 지금 1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6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있고 올해 1분기도 강한 이제 그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 생각하신다면은 추가 상승률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매수자리가 너무 안 좋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좋은 매수자리를 가져가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리에서 잡으신 분들은 추세를 길게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좋은 자리가 아닌 곳에 들어갔으면 어쩔 수 없이 손절 자리를 짧게 잡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재 121선 자리에서는 지지를 해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손절가 51,000원도 잡고 이 구간 지지업을 판단하신 다음에 반등 시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매수가 정도 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셨으니까요. 타점이 안 좋으면은 빠르게 일단 매수가를 목표가를 삼고 나오시는 건 방법이다. 손절가 5만 1,000원 그리고 목표가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5만 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매수가까지 회복됐을 때는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다인 매수가 57,500원에 비중 6%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목표가랑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51,400원 정도 매수를 좀 높은 가격대에서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오늘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네. 뭐 8, 9%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큰 뭐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최근에 보시면 뭐 2021년도 상반기 또는 2020년 하반기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요즘 시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수급적인 문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다인도 57,000원이면은 매수가가 이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은 당장의 낙폭이 8만원에서 4만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크게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매수가 57,000원 신경 쓰는 것보다 오늘 당장 올라와 있는 이 51,000원, 이 51,000원 가격대를 지금부터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오늘 51,000원 이상 가격대에서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뭐 매수가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볼만 해요. 한 58,9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실만 한데 만약에 이제 오늘 여기서 51,000원 못 지키고 이제 그 밑에서 오늘 뭐 상승이더라도 51,000원 이상 못 올라가고 그 밑에서 이제 마감이 될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일단 비중을 뭐 1, 2%라도 좀 덜어 두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상반기든 지난 하반기든 상장했던 종목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반등 나올 때는 당장 강하게 나와야지 한번 다시 눌리게 되면은 되게 오랜 시간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신규 상장에 유행하는 하나의 수급적인 뭐 기술적인 흐름이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51,000원 정도 지켜주면은 홀딩하시고 51,000원 못 지켜주면은 내일쯤 돼서 좀 비중 좀 줄이고 나서 다시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까지 보셔서 51,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하면 매수가까지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고요. 만약 51,000원 하회하게 되면 내일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에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L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시죠. 네, 이것도 저번에 힌트는 전문가님이 좀 했던 그런 힌트예요. 결국에는 힌트 돌려막기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회사고 그리고 인지도로만 따지면 코스피 시가총액 한 20, 30위권 안에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두 글자랑 비슷한 그런 힌트였습니다. 뒤에 두 글자랑 똑같지 않나요? 아, 똑같아요. 네, 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제 그 무한 땡땡이죠. 정 과장님 보이시고. 그렇죠. 네. 보이고 이제. 뭐 익숙한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셨던 옛날 무한도전에서 이제 그 같이 했던 코너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리즈 중에 하나죠. 무한 땡땡을 여러분들 좀 추억도 하실 겸 한번 이제 힌트로 드린 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오늘은 이제 무한이 아니라 L입니다. 네. 이제 일단은 뭐 인지도로 봤을 때 절대 무한 도전 인지도에 이제 밀리지 않는 그룹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앞에 두 글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해요 땡땡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시면은 두 글자는 뭐 쉬울 거고 뒤에 두 글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한 땡땡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군대에 있는 계급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생각나는 게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 창을 보면은 네. 우리 이제 도원님을 바라보면서 네. 땡땡병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오직 도원님을 보기 위해서 보신다라는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누군가를 네. 그리워하고 할 때 아픈 이제 병을 이야기하는 사실 이제 이런 단어도 사실 되게 이제 낯설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단어이기도 한데 요즘은 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라고 부르나요? 김상은 전문가지? 안 걸려요? 그냥 영상 통화하면 되지 않나요? 안 걸려요 그런 거. 안 걸린대요. 이 사람은 원래 안 걸릴 건데. 김상은 전문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안 걸릴 것 같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누군가를 그리워했을 때 이런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런 단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단어에
현대적 어휘를 오늘 정답과 함께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김동원 작가님도 요즘 분은 아니니까 모르실 테고 모르겠어요. 김상호 전문가는 요즘 분이지만은 AI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땡땡병에 요즘 어휘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애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의 다 드렸습니다. 원래 뭐 항상 드리긴 하지만 거의 다 드려가지고 L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 잘 완성을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또 주문하신 이런 오늘의 또 부탁이 있으니까 함께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분들 위주로 5분 열심히 픽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68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만도 매수가 6만 6천 원에 비중 30%인데요.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요.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6만 3,3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주가가 한 달 정도 지지부진한데 만도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자동차 업종이 좀 좋았다가도 요즘에 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업황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자동차 업종은요, 일단 하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도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든 이제 기아차든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이 뭐 지난번에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많이 좀 꺾였고, 그 뒤에 뭐 6월 초, 5월 말에 좀 반등이 좀 나오나 싶더니 이제 또 쉽지가 않았고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 이슈는 이제 하반기쯤 되면 슬슬 풀려갑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 결국 얽혀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또 반도체 업종이 먼저 사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동차 업종이 당장 여기서 반등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크게 비싸지 않지만 비중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지금은 뭐 전량 손절하고 그런 게 아니지만은 비중만 좀 잠깐 줄였다가 한 지금 한 4, 5% 정도 손실이잖아요. 비중 잠깐 줄였다가 나중에 좀 자동차 업종 좀 흐름 좀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좀 바닥 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은 좀 다시 좀 들어가도 되니까요. 일단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에서 2분의 1 정도만 잠깐 좀 줄여 두셨다가 나중에 한 5만 원 중후반 정도 5만 5천 원, 5만 6천 원 이 정도까지 오면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면 되니까요. 일단 절반 정도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비중만 가지고 가셨다가 한 5만 원 중후반대에서 다시 좀 진입해보자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TCK 매수가 19만 9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24만 원 고점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요? 진단과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 4월 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거기까지 반등이 가능할까요? 현재 구간 사실 120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돌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매수가도 나쁘지 않으시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중요한 자리에서 한번 깨졌다가 돌려 차트가 안 보이네요. 돌려 올리는 자리인데 네. 차트가 안 나와서 네, 나왔습니다. 바닥을 한 두 달 정도 잡아주고 일단 중요한 61선, 21선 라인까지 다 좀 올려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또 태양광 종목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 반도체 종목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사신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올려온 21선, 62선 가격대인 것도 맞고 이 구간대에서 전고점 정도 목표가를 잡는다는 게 무리한 목표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손절가 한 21선에서 61선 이 자리에 19만 원대 깨지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이 4만 원까지 한 번 더 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실적도 좋은 종목입니다. 계속 연단위로 계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재무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자. 충분히 전고점까지 올 수 있다. 단 손절가 19만 원 정도는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120선까지 내려갔다가 횡보라면 또 시간을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19만 원 잡고 대응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전고점까지 반등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 대신 손절가 19만 원 잘 지켜주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YG 플러스 매수가 6,500원에 비중 50%입니다. 1월부터 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거의 반년 동안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결과 안 나오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지금 당장 흐름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1월달, 1월 말에 이제 급등 한번 나왔다가 다시 그게 급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 흐름 이후에 이제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시켜주느냐 아니면 유지를 못하고 이제 다시 되밀리느냐 이 정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로 만약에 여기서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중단기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장기로 가져갈 수 있냐 없냐를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결정을 언제 해야 되냐면은 이 종목이 다시 저점을 낮춘다. 예를 들어서 한 5,700원 수준으로 다시 내려온다. 이러면은 장기로 가져가기는 어려운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오히려 6,500원 정도까지 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청자님 매수가를 딱 기준으로 세우시고요. 원금이 회복이 되면은 그냥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원금이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좀 이렇게 좀 확대되면은 커질 때마다 오히려 비중을 줄여가셔야 되셔요. 오히려 비중을 줄여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당장 추세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당장 뭔가 한번 큰 슈팅이 나오면은 매수가 이상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은 홀딩 그다음에 한 마이너스 10% 15% 정도로 커지면은 손절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오면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아니게 되면 손절 의견 주셨으니까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L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여러분들 너무 쉬우셨을 겁니다. LG 상사고요. 네. 목표가 36,500원, 손절가 29,000원, 매수가는 오늘도 쪽가 잡아왔습니다. 32,300원인데 약간 빠진 상태니까 오히려 좀 접근하기 긍정적일 겁니다. 장기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오고 있다가 최근에 한번 눌림목을 주고 120선 인근에서 지지 주고 다시 한번 돌려 올리는 자리니까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LG상사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가볍게 54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사실 별 내용은 없는데 너무 해맑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B, LG상사용 희, 귀엽죠? 아, 젊은 분이 보내주셨나 봐요. 저런 이제 이모티콘을 쓰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쓰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좀 연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드는 사실 생각 저도 많이 썼던 기억이 나긴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26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LG중사, LG상사, LG상사죠. 두 분 케미 짱 재미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두 분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두 분이 누군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대명사 말고 네. 이제 누구랑 누구 누구랑 누구 써주시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좀 더 이길지 약간 승부를 좀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2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LG상사 정말 오랜만입니다. 모든 일을 해보신 이영재 고수님, 종합예술주식의 고수님 되시게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되신 고수님 기대가 됩니다. 저는 등산을 하루도 안 빠지고 세 달 다녔는데요. 체중이 무려 2kg가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데 등산 어떠세요? 지금 밤마다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도 네. 예전에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국도순례도 했었고 뭐 우리나라 서울 둘레길도 다 걸어봤는데 지금 제 덩치에서 2kg 빠져도 별 티가 안 납니다. 아, 그래요? 그냥 뭐 여러분들 뭐 날씬하신 분들 2kg 빠지면 큰 티가 나겠지만 여기서 그냥 뭐 저는 밥 한 끼 안 먹어도 2kg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그럼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저도 좋아하고 저는 이제 관악산 주로 다니는데 관악산 어딘가에서 만날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악산에서 한번 또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905번님 같은 경우에는 정답 문자도 보내주셨고 이제 상사병 앓는 사람 없다고 하시네요. 요즘은 또 없나 봐요. 제가 저희 노란톡방에서 네. 상사병이라는 단어를 근데 지금 상사병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김도원 앵커님을 좋아한다 그러면 도원아리. 아, 요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조금 되긴 했다. 네. 조금 이제 비슷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아름다웠던 단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이 메말라가 상사분도 좀 안 걸리나 봐요. 그리고 또 모르죠. 또 저희 때는 이제 그 삐삐세대기 때문에 상사병이 있을지 모르죠. 요즘 뭐 전화하면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근데 상사병 걸릴 정도 되면 이제 안 받는다는 얘기죠. 전화번호 있다고 다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밀어서 뭐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애초에 상사병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아리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제보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하단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다소 좀 무겁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간이 갈수록 갭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에 다우와 S&P 지수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우려감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그래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일중 그래프 살펴보시면 어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털썩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4일 만에 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선 0.63% 내림세 기록하며 3,28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견조한 느낌입니다. 장 초반에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탐색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을 많이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1,04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중 그래프 한번 이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면은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최고치를 찍었는데 오늘은 변심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5천억 원이 넘는 매도포 키워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세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로서로 포지셔닝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800억 원대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7억 원. 개인도 함께 598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2, 3일 뒤에도 호전세력이 보이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도 있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시 한 11시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률이 92%대까지 치솟은 상태이고요. 이스라엘은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각 섹터별로 지금 가장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 가운데 바이오스마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9,29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한 탄력이 붙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재택근무 관련주 그 가운데 EC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밀집되어 있는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커지면서 재택근무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각 사마다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1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8,3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YBM넷 살펴보시죠. 이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이제 2학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교가 불투명해진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이제 온라인 관련주들, 교육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12%대 강세 속에 10,05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